안녕하세요. 사원극 중독자 박민희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 폭락 관련 기사들 많이 접하시죠? 검단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단은 한때 분양가 2배 이상 거래된 단지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게 검단이 아니라 금단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1억대 전세, 매매가가 8억에서 4억을 폭락했다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럼 화제가 된 단지들이 어디일까, 그리고 검단은 최근에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네. 롯데 멋이 들어온 데가 어디죠? 이 바로 앞에 보시면은 네. 요 앞에 여기가. 큰 부지 있죠? 네. 네, 거기가 바로 이제 롯데 넥스트 컴플렉스라고. 세 개 아닌가? 세 개? 세 개 필지죠. 여기 네. 앞에 건너서 하나, 그 옆에 하나. 저 다리는 데까지. 아, 저 다리는 데까지? 네. 아, 이렇게 세 개군요? 네, 세 개 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주상복합이고. 네, 저쪽 그 건너편에 그 아파트 앞쪽으로 있는 데가 주상복합이고. 네, 저것만. 네, 그리고 이제 이 도로 맞은편하고 네. 이쪽 큰 삼각형 모양의 필지 있죠. 신도시마다 보면은 큰 대형 백화점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걸 기획하고 만든 곳인데 업무용지라든가 뭐 상업시설 아직 어떤 걸로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롯데에서 매입한 걸로 보면 쇼핑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 검단 여기 상업지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신도시 처음 들어오면은 상가들이 공실 상가도 많고 리스크도 크다고 하는데 검단 같은 경우는 처음 제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시면요. 네. 차를 타고 직접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번 둘러보시죠.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검단 신도시를 저희가 지금 왔습니다. 네네. 검단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네. 검단이 최근에 이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지하철 예, 106 지하철 네. 검단 106역이라고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제일 검단 처음 무슨 역이요? 아직 검단 역 이름 안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101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101역? 네. 아, 그럼 그리고 검단 2단계 가면 이제 102. 아. 102역까지 현재 돼 있죠. 물론 저희가 검단에 오게 된 게 네. 통안의 검단. 그렇죠. 네, 뭐 반값으로 뭐 떨어졌다. 네.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들이 그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네. 왔고요. 네, 검단 중심상업지죠. 네. 이제 첫 번째로 입주한 중심상업지고 첫 번째 중심 상업지구로 한 게 네. 검단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공급이잖아요. 네네네. 1단계에 들어오는 중심 상업지구라서 첫 번째 중심 상업지구라고. 아, 1단계에도 네. 중심 상업지가 블록별로 1블럭, 2블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1블럭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고요. 여기가 지금 가격이 가장 토지를 당첨 차익가가 쌌고 네. 또 배우 세대수 대비 상가 공급량이 좀 적은 편이라 인기가 많은 곳인데 검단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광교 신도시가 사실 대지 면적은 검단보다 넓어요. 1, 2, 3단계 합한 것보다. 근데 광교 신도시 대비 3배 정도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게 계획 인구가 검단 신도시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렇죠. 밀도가 네. 높아서 여기 검단이 생각보다 상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저기 앞에 상가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층에 공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네. 혹시 뭐 관계자 아십니까? 아니, 관계자는 아니죠. 아. 여기가 이제 법원 자리죠. 아, 여기가 법원 자리죠. 네. 그래서 법조타운이라고 딱 돼 있죠, 아예. 법조타운은 아직은 뭐가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네. 지금 정확하게 법원 자리 다리 건너서 여기가 법원 자리고 네. 이 앞에가 법원 이제 앞에 상업지구인데 사실 여기가 토지 낙찰가도 좀 많이 비쌌었고 법조타운 뭐 이렇게 있네요. 네. 근데 문제는 상가들이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법원보다. 아, 법원보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중심 상업지가 조금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시효가 된 곳은 아까 그 중심 상업지에 가까운 곳은 아니고 그렇죠. 네,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사실 검단에서 입지가 제일 그래도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되는 곳들인데 인스빌이 지금 1억대 전세 나온다고 예, 기사에 떴던 곳이죠? 네, 그게 이제 1억대 같은 경우 1억 8,9천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출이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호실들이고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 전세가 불안하니까 네, 전세로 네. 들어왔을 때 불안함이 있어서 그렇죠. 아니 검단이 분양가가 4억 정도 네. 그리고 지금 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은 게 뭐 무피거나 아니면 뭐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무피는 좀 찾아보기 어렵고 대략 한 2천에서 3천 사이 2, 3천만 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전문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4억대 아파트에 2, 3천 피라고 하면은 네.
저는 거의 부피에 가깝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검단에다가 내 신발을 꼭 하는 용도로 여기를 둘러봐야 되나? 네.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에 아까 중심지에 가장 우리 프리미엄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현재 한 7억대니까 많이 차는다. 예. 많이 낮다. 예, 그거에 비하면 한 4억대 정도면은 그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면 앞으로 여기가 건설 건축 단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건축 단가 자체도 네. 토지 낙찰가도 계속 올라가는 또 이제 여기에 검단 1단계에서는 안 좋은 입지지만 2단계 3단계에 비하면 또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인 거에 비교해 보면 지금 들어가는 가격에 사신다 그러면은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제 의견이죠. 네. 저희 지금 오른쪽에 지금 신한인스빌 아파트예요. 예. 신한인스빌이고 네. 왼쪽에 물류센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물류센터 그리고 옆에 지금 빈 땅으로 언덕같이 보이는데 저것도 물류센터. 저기도 물류센터 부지인. 예, 맞습니다. 네. 더 들어올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집 앞에 바로 물류센터가 저거는 분명히 악재는 악재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유난히 낮은 게 신한인스빌하고 그 모아비레드 아파트가 좀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33평하고 37평 두 개밖에 네, 두 개 있어요. 없잖아요. 네네. 37평이 최고가는 5억이고 지금 제가 물건 확인한 거로는 P2000까지 포함해서 네. 4억 한 5, 6천대도 있어요. 37평형이요. 37평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8사는 그러면? 8사는 4억 초반, 3억 후반, 3억 9천 정도까지 있어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2천이니까 저층 기준으로. 그리고 제일 높은 게 4억 한 3천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네요. 네. 모하미레도 초등학교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네, 그렇죠. 모하미레도는 장점이라고 하면 네. 학교가 좀 가까워요. 초중고 이제 그 학교 부지하고 가까워서 좀 아무래도 그 자녀들 이제 교육 면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들 있는 분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은 입지가 맞겠죠. 지금 3억 한 8, 9천에서 4억 초중반까지 그래서 프리미엄은 한 여기도 역시 2, 3천 정도 예, 물건이 금매 물건이 그런 게 있고 평균적으로 한 뭐 7천, 8천에 나온 매물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매 위주로 만약에 사실 분들이라 한다면은 금매 위주 접근해서 좋은 층 잘 받으시면 모함레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현재 여기 그 토지가 낙찰된 토지 낙찰 가격 그다음에 건축비 했을 때 이 정도에 사시면 그래도 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서부 지역에서 저렴한 금액대에 뭐 요정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도시를 한다면은 저는 그리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특히 서부권역 접근성 나쁘지 않고 그 교통도 어느 정도 갖춰가는 곳이라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예초등학교 지금 네. 신축공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아까 저희가 둘러본 그 두 개 단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단지들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입지 측면에서는 네. 그 두 개 단지가 그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는 가격적인 면에서 본 거고요. 네. 요 한신 휴플러스나 뭐 이런 네. 단지들도 뭐 좋은 단지들, 일승 한내들 뭐 이런 데들 되게 좋은 단지들이고 괜찮을 단지들인데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충격적인 가격이어서 그 단지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서울 집값이 뭐 10억, 마곡만 해도 막 웬만한 거 다 10억대 아파트들이거든요. 중위 가격이 10억을 네. 넘었죠.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집이 전세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분들이 과연 이 집을 정리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거든요. 검단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도 괜찮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기에 괜찮은 곳 네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곳으로 검단 신도시가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월세 고수 최용식 대표님 댓글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촬영했는데 네. 되게 많이 찍으시네요. 아, 네. 오전부터 저희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네.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찍습니다. 이래도 구독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